마음을 전해드립니다. 사연 라디오. 오늘 사연은 익명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시작할게요. 안녕하세요. 전 이제 중1이 되는 여학생입니다. 저에겐 5학년 남동생이 있어요. 나이는 12살인데 성격은 2살짜리 애기 같아요. 맨날 부모님께 엄마, 아빠 이러고요. 하루에 한 번씩은 꼭 맛있는 겨 따랑해요. 으헤헤. 이래서 진짜 토할 것 같아요. 며칠 전에 부모님 모두 일 나가셔서 동생이랑 단둘이 집에 있었거든요. 동생이 TV를 너무 많이 봐서 이제 제가 TV를 보려고 했는데 걔가 리모컨을 안 주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땡땡땡 너 많이 봤으니까 이제 나 볼 거야 리모컨 줘라고 했는데 막 소리 지르고 짜증을 내는 거예요. 저는 이런 일이 한두 번 있는 일이 아니어서 그냥 리모컨을 뺏었어요. 그랬더니 갑자기 동생이 제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면서 찌발 내놔 내 리모컨 이 누나 개띠삐야 라고 하는 거예요. 이 머리에 피도 안 마른 어린 놈의 새끼가 감히 누나한테 욕해? 저 역시 가만히 있지 않았죠. 전 동생의 구렛나루를 잡고 리모컨 하나 뺏었다고 누나 머리 잡고 욕하고 야, 네 머리엔 뭐 들어있는 거냐? 화를 내는 것도 정도가 있지. 어디서 이 키도 조그만 난쟁이가 나한테 덤벼? 하면서 욕을 했어요. 동생은 울기 시작했고 눈물, 콧물, 질질 흘리는 얼굴이 너무 보기 싫어서 저는 제 방으로 가서 문 잠그고 핸드폰 게임을 했죠. 다음날 동생은 더 착해질 것 같죠? 아니에요. 애교가 더 심해졌어요. 네, 오늘 사연은 싫은 행동을 하는 동생 때문에 화가 나서 보내주신 사연이네요. 이런 말 좀 그렇지만 말 안 듣는 동생, 특히 남동생은 조금이라도 어릴 때 누나가 무섭다는 걸 확실히 알려주어야 합니다. 조금 더 크면 특히 남자는 금방 덩치가 커지기 때문에 누나를 힘으로 이기려고 드는 나쁜 행동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. 하지만 보통은 말로 해도 잘 듣는 경우가 있으니 사연 보낸 분 동생한테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. 그래도 아직 어린 나이니까 누나한테 버릇없는 행동을 계속하면 따끔하게 눈물 쏙 빠지게 혼내주세요. 그럼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도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